열처녀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많은 사람들이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하면서 그런 비유가 있다. 아,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깊이는 알고 있지 않고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가 참 그 얘기도 너무너무 깊어요. 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 하고 한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쭉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탈란트 비유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이건 거의 24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보라.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실제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중에 오늘 말씀드릴 그 열처녀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근데 유일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게 네,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수님 얘기가 아닌 거짓,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이죠. 이단인데 자기들이 진짜로 유일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그 사람들은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맞다고 확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와, 저 사람이 진짜야.
라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속게? 항상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잘 속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도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편 강도는 그 자기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뭐를 본 거예요? 사랑을 봤다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깜짝 놀랐어. 그렇다면 저렇게 자기를 발길질하고 침뱉고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그렇다면 이분은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랑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좌편 강도는 누굴 뭘 본 거예요? 기적을 한번 행해보는 거죠. 십자가는 못 박혔지. 한번 내려가봐. 그러면 내가 믿지. 예. 그 사랑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이제 이 세상에는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확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주로 무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속에서는 사람들이 뿅 가게 만들죠.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그래서 결혼을 다섯 번을 했다. 남자를 꼬셔가지고 돈 뜯어먹고 또 차버리고 또 꼬시고 또 차버리고 그런 여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속인한테 가면 생년월일 쓰고 써서 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결혼을 다섯 번을 했네? 그 남자들을 꼬셔서 돈 긁어 먹고 차고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돼? 뿅 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진짜 그런 거를 기똥차게 알아내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도 가짜 무속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무속인들은 만약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정말 착실히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지금 본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무속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오늘 그 점쟁이한테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이제 같이 가면 그 점쟁이가 이 같이 온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가달라고 그래. 당신이 있으면 이게 예? 안 된다는 점을 못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이제 성경 보면 예수님도 그런 창녀 결혼을 다섯 번 한 여자를 만나요. 만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다 그러지만 점쟁이들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들은 이 거짓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일부 세미나 들으면 정신이라는 신 생각나요? 일부 강의에서 안 보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신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잡신들은 성경에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본래 천사들이었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지구에 쫓겨와서 있다. 왜? 자, 그거를 조금 잠깐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도전을 했겠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 대주라는 그런 사랑이야. 악해도 비를 내려주고 선해도 비를 내려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런 기본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해? 오른뺨을 때리면 못 때리게 하고 고발을 해서 법대로 처리해야지. 어떻게 왼밤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또 어떤 것도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비유를 합니다. 무슨 비유? 이거를 이제 포도원 비유라고 그러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일을 수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아침 일찍 장마당으로 나와가지고 아침 8시에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그럴 때 하루 수당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데려왔다. 그 다음에 이거 일이 점점 더 많을 것 같아서 11시에 다시 나가서 일꾼들을 또 데리고 왔다.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또 데리고 왔다. 오후 4시에 데리고 왔는데 5시에 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예,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10만 원 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맨 나중에,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그러면 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우와! 대박!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대박 하나님이라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그러면, 아침 8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일하러 올 때는 10만 원을 약속하고 왔는데, 적어도 한 20만 원 받겠네? 그게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인간의 생각 어떤 생각이요? 일 많이 할수록 많이 주겠네. 그게 당연한 생각이야. 이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하나님 안 그렇다. 그래서 또 보니까 2시에 온 사람도 뭐요? 10만 원이야. 11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줘. 그러니까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해. 8시에 온 사람도 뭐요? 10만 원. 그랬더니 8시에 온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거지. 저 사람들도 10만 원이고 우리도 10만 원. 그거는 우리들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틀렸다 이 말이야. 이게 하늘의 전쟁의 실물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게 정당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어떤 정당성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침 일찍 왔으면 더 줘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조건적인 분이야. 그렇죠? 조건적인 보수는 일 많이 하면 더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정당하지 않다 이거야. 내가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사랑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따져가지고 너는 몇 시간?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물론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내가 이렇게 다 10만 원을 다 같이 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그날, 그 일꾼들은, 그 당시는, 여러분, 미국 가도 그 멕시코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그 무단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어. 그 불법 체류자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은 우리도 다 불법 체류자들. 하나님이 하루하루 뭐를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돼. 하나님 그거 안 주면 뭐예요? 다 죽어버려.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저 강도는 대박 났잖아요. 그 불법이다 이 말이야. 그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께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당한 거다. 그것이 선한 거다. 예. 그래요. 이제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야, 그게 진짜 선한 거야. 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저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다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아멘. 그러고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댕겼던 교회는 박수 안 치는 교회거든요. 박수 치면, 특히 이제, 그, 순진한 평신도들은 막 박수 쳐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그 고참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수 치고 싶으시면 치세요. 하나님한테 박수 치고. 그래서 이 박수 문제로 제가 많이 애를 먹었어요. 자, 근데, 그래 이제,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제 식사할 때 할머니들이 할머니 권사님 뭐저 집사님 좋아서 박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놓고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 집사님은 왜 천국 못 갑니까? 우리야, 박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나쁜,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 받았다 켜놓고, 그 은혜 받은 거는 적용이 안 돼. 자기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뭐 천국 가도 더 높은 자리에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개념이다 이게. 그거는 우리 죄인들 본성이 아주 조건적인 그런 차원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차원은 이상구.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박사님 하늘 가면 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박사님을 이렇게 섬길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요. 하늘에 가면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거꾸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도고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와. 그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예를 들죠. 이 강도 같은 놈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이 여기에 확실하게 와 닿지가 않아요. 왜?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도 이런 거를, 이런 예비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루스벨이라고 합니다. 이 루스벨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 그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무슨 하나님? 족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인간을 통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 이제 의견이 달라지니까 논쟁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별거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별거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벌한다는 것은, 자 우리 일단 별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루스벨 천사장과 그 천사, 루스벨의 그 조건적인 법을 정해가지고 법대로 법치의,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당해.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 예. 네. 이거를, 이것의 이 두 다른 이견의 논쟁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천사장이 이제 용으로 이제 비유가 돼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사단이 뭘 속여요? 무조건적 사랑, 그거 말도 안 된다. 아침 8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4시에 온 사람하고, 다 10만원씩 준다. 그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 교인들은 어떻게 같은 교회에 지금 교인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쪽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 이쪽은 뭐예요? 예, 네, 조건적이 옳다. 말한 대로면 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느 쪽이
대다수게. 조건적이 대다수예요. 왜? 조건적인 하나님이라 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오른쪽 뺨치면 뭐요? 우리도 뺨 때려야 된다. 맞은 만큼 때리라. 그래서 모세율법 보면 무슨 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서 네 이빨 한 개 빼거든. 너도 빼라. 그것도 사랑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아직도 불완전한 율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주먹을 쳐서 내 이빨 한 개가 빠지면 상대방에게도 한 개만 빼기 어렵습니다. 내 이빨 한 개 빼면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당한 만큼만 복수해라. 그래서 그건 온전한, 완전한 율법이 아니야. 그렇죠?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이빨 하나 빼거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그게 이제 완전한, 완전하며 어떤 율법이다? 최고의 율법.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예요.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이거를 못 깨달으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8시에 온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그게 왜 선한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교인들이 많아요. 왜? 우리들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아직도 이게 바뀌지를 뭐예요? 않아서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는 누가 와 있어요? 사단.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단을 따르는 그 천사들을 악령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나는 거야.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한참 뒤에 제가 여러분이 좀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제가 이제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 하늘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핵심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뭐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죠.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 둘 다 강도야. 그렇죠? 교회 한 번도 나온 일 없고 헌금 1푼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우병강도는 구원받았어. 왜 구원받았어요? 우병강도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코피를 내고 발길로 차고 이래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편강도가, 야,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이 사람이 이거 완전 병신이네. 저렇게 맞고도, 피 흘리고도 가만히 있고 말이야. 또, 저런 놈들을 위해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다 하고, 참, 완전히 미쳤어. 둘 중에 하나 선택.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틀렸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야, 이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둘로 나뉘어요. 아시겠죠? 네. 그 둘로 나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를 지금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이거를 죽어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바리새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우리처럼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처럼 교회에다가 돈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 안대를 가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나는 선해. 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천국 가려면 저 사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아, 저 정도 돼야 되는데 나는 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사랑에 대한 믿음 없지. 뭘 믿는 거요? 내가 행한 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해드렸냐에 따라, 그거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원칙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도, 이제, 이거를 모르고 열천의 비유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 너는 염소, 너는 양, 뭐, 너는 뭐, 이렇게 둘로 나뉘는 장면이에요. 그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게,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좀 복잡해졌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충분히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성경 읽어보면 천국 진짜 가는 사람 다 누구야 알고 보면 나는 못 간다는 사람들. 나는 못 간다는 왜? 자기가 자기를 보니 아니야. 선하지 않아. 그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저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잘 됐다. 왜? 왜 잘 됐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걸릴 걸 그 사람이 걸려줬구나. 네. 그게 운, 전부 다 운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운이 나빠야 내가 나쁜 운에 걸려들 확률이 낮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걸린 것이 나한테는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 뭐예요? 악해. 사람들은 상구는 착하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 야, 그래. 그래서 하도 사람, 주위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래서, 여기다 착하다는 소리, 암 환자들은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이요. 왜? 책임감도 강하고, 일 맡기면 완벽하게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해서, 얼마나 좋게. 근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작은 집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버님의 동생, 삼촌, 응? 삼촌 집이 그때 두부, 그 숙모님이 두부를 끝내주게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조그만 두부 가게를 하는. 근데 삼촌이 이제 그 가게 물, 그 두부 팔고 돈 받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저를 그 삼촌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조카가. 근데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바쁘고 그러면 삼구 찾아. 왜? 상구, 네가 두부를 좀 팔아라, 이거야. 그럼 이제 팔아서 돈 받잖아요. 돈 받으면, 이 돈 넣는 나무 박스가 있어. 거기다 이제 넣어. 이제, 돈이 좀 쌓이면, 이제 삼촌이 나중에 이제 일 다 끝내고 오시면, 수고했다고 뭐예요? 돈 박스에서 돈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고비를 준다고. 근데 저는 벌써 삼촌 오기 전에 제 몫을 챙겨놓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 우리 삼구 수고했다. 돈 주고 또 받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상구는 착하다고 하니까 착한 줄로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그래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줄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나는 뭐예요?
아주 악하구나.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원수를 사랑 이런 거는 하나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옳은 뺨을 치면 돌려 댑니다.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 없이 한 그건 말로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에 대한 막 와 이건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어도, 제가 이제, 이제 제가 뉴 스타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뉴 스타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간 데가 뉴스타트 센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세운 그 산 속에다가 세운 뉴스타트 센터인데 그 건물이 옛날에 뭐요? 옛날에 1940년도에 지은 결핵병동. 근데 이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 딴에는 뭐요? 천국 가려고 들어온 사람. 그래서 우리들 거기에 이제 모인 직원들은 우리가 각자들을 어떻게 각 교회에서 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풍조가 있었냐고 하면. 이제, 시내, 이제, 사러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캠퍼스, 정문인데, 정문을 탁 나가면, 차를 타고 나가면, 바로 옆에, 한 차를 한 두세 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차 타고, 그 정문을 탁 나서면, 차를 세우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곳을 나왔으니까, 이제 죄 많은 속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사고, 기도를 한 차례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또 대학이 있어요. 그 이제 가르치면서 그 얘기도 하고, 너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폼 잡지 마라. 그래 놓고,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산책을 하고,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산책하세요. 산책, 계속 비가 오면, 여러분, 건물 안에서라도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 1층, 2층, 3층 다 돌아다니세요. 강당에 와서도 한 바퀴 돌고, 비가 계속 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더운 날이었어. 더운 날. 이제 땀이 나고 목이 말랐어. 이제 물을 탁 마시려고 그 물 먹는 데가 있어. 그래서 물을 탁 먹고 나니까 그 아래 화분이 한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누가 물 주는 당번 학생이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그 화분 꽃이 이렇게 시들시들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을 줬어요. 또 물이라는 것도
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옛날 같았으면 내가 물 안 줬을 거야. 그러면서, 이거 물 주는 당번이 누구야? 캐싸면서, 금방 빨리 가서 물 줘! 학생 불러가지고 당번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텐데,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도 줄 만큼 참 착해졌구나. 아, 상구야, 너 참 예수 잘 믿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 안 하죠. 빨리빨리 물 줘! 뭐, 너 당분 누구누구야? 탁, 찾아가지고. 그래서 물 탁 주고 기분도 괜찮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그래서, 아, 좋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집으로 가려고 탁 하는데, 저쪽에서, 우리 집 쪽에서, 아주, 최고로 이쁜, 학생 중에 최고로 이쁜 여학생이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순간, 좀 억울하더라고. 그 여학생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내가 물 주는 거 봤을 거 아닌가, 말이요. 그러면, 그 이장구 박사님이 그렇게 물 주고 있더라. 그분 참 좋으신 분 같아.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릴 거고, 그렇게 되면 나도 뭐요? 폼 좀 잡고, 아까운 지금, 아까운 찬스가 날아간 거야. 근데 얼마나 그게 아까웠는지,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물을 다시 주고 싶더라고. 자, 여러분께 하나 물어봅시다. 좋게, 안 좋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 다시 줬어. 아니,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줬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시 주면 과한 거 아니요? 과해도 괜찮다니까. 내가 칭찬만 듣는다면. 그렇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줬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주고 있으니까 여학생이잖아요. 오, Dr. Lee! So nice of you!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화채물,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기 위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쭉 공부하면 나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그 나 얘기인 줄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들이 90%야. 그 나, 이게 나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게?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성령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 열처녀 비유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 주고 칭찬 시컷 듣고, 야, 이제 여학생들 간에 내 소문이 아주 좋게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구야, 기분 좋냐?
제가 뭐라 그럴게. 저 못 본 척 하시지, 왜 이러세요? 어? 네가 기분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본 것 뿐이야.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부드럽게 저를 어떻게 부드럽게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져주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참 제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이곳까지 와서 또 뭐 정문 밖에 나가서 기도 뭐 하는 건 그 뭐 좀 위선적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놓은 사람이 또 이런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척하다가 볼일 다 봐. 그게 이제 성령을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왜? 성령은 그 순간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마음의 귀를 꽉 막아버려. 그게 뭐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막 안 들은 걸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가 성령과 가까워지면 내가 얼마나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없어지려면 나는 내가 어떻게 돼야 없었죠? 살아있는 동안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이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어떻게 완전히 신품으로 새로 천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면 이런 신보가 그때는 없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대.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자꾸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제 예수 믿긴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자꾸 그런 게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 정상이야 뭐 남자면 누구나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동물 사회에서도 암컷이 나타나면 수컷이 쇼를 합니다. 이건 본성이야. 아시겠죠? 그 이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아냈냐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동물 보호를 탁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원숭이가 있어요. 이제 산 속에. 그 추운 겨울에 일본 원숭이들 왜 내려와가지고 온천 즐기고 그런 원숭이들. 근데 일본 원숭이 이제 배가 고프면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걸 하고 그러면 그 원숭이 죽이지 말고 우리가 입양할게. 이래가지고 그 원숭이가 한 100마리, 200마리,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사막 지역에, 이제 철망을 치고, 이제 일단, 그 원숭이들을, 그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때까지, 거기 이제, 이제 수용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원숭이들은 또 철망을 잘 기어 올라간 철조망 기어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 철조망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전기 철조망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턱 접촉을 한다 그러면 찌릿하잖아요. 그럼 그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제 원숭이들이 다 알아. 다 철조망 만져보고. 그러면 이제 철조망 가까이에서 암컷들이 서로 이렇게 이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암컷 몇 마리가 이렇게 오면 수컷이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암컷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전기 철조망을 탁 잡아요. 찌릿찌릿 해요, 안 해요? 찌릿찌릿하죠?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왜? 암컷들이, 어머머, 저 남자 봐. 저렇게 찌릿찌릿해도 계속 만지고서 대단히 강력한 수컷이야. 칭찬받을라. 뭐, 걔네들이나 우리나? 여자들 맨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딸을 둘이 키워봐서 알아요. 학교를 가야 돼. 학교를 가려면 지금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요것들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 뭐 한다고? 이거 하다가. 와, 밥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렇죠? 이거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차이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니까 이 본성대로 사면 그 결과로 죽음이란 것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선이 그야말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가진 존재라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났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참 이런 본성이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병이 나?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참 아름다운 본성이다. 그래, 8시에 왔거나 4시에 왔거나 다 꼭 같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 뭐요? 아름답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생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로 여러분은 그 찔끔찔끔 우리가 받는 생기로 충분히 여러분이 치유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나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돼.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구는 정말 착한 애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늘 천국에서는 얘는 뭐예요?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너는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오후 4시에 온 사람이 되는 거야. 오후 4시에 온 사람이 되어야만 그 10만 원이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다면. 아무런 차별이 없고. 그래서 주인이, 보동원 주인이 하는 말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심각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우리에게는 불공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들었으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적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섯 처녀, 다섯 처녀가 어떻게 다른 처녀들인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열처녀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